내가 서아한테 숨으라고 할게. 지금? 친구가 제안한 숨바꼭질. 그것은 곧 죽음의 숨바꼭질이었습니다. 부러울 거 하나 없이 화목한 은정의 가족. 오늘도 은정의 딸 서아는 맞벌이였던 엄마 아빠 대신 이모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네, 선생님. 내일이요. 그쪽에서 그렇게밖에 안 된다면. 왠지 모르게 수상한 남자를 뒤로 하고 잠시 전화를 받은 사이 뒤를 돌아보니 서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돌았을 무렵 나타난 서아. 큰일이 나지 않아 그 자리에서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입니다. 이거 홀드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객님. 잘 기억해둬, 우리 매장 VIP.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이 여자 이름은 가인. 어, 있었네? 아, 전에 내가 얘기했지. 우리 회사 직원이야, 직원. 김비서. 회사 대표의 집이었고, 그렇다고 남자친구도 아니었지만 가인은 몹시 화가 나죠. 행여 누가 볼까? 주위를 두리번거린 가인이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고시원. 갑자기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이모 없이 어떻게 지내? 진짜 무슨 일인지 알려주면 안 돼? 궁금한데. 당분간 서아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은정은 벌써부터 걱정이었는데요. 내가 일찍 퇴근할게. 여보세요? 네. 저희 딸이 안기는 걸 좀 좋아해요. 제가 허리 수술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돌보미를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었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보세요. 어, 출발했다. 서아를 데리고 집으로 가던 그때였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혹시 은정? 가인이? 그런데 은정을 먼저 알아본 피해자는 알고 보니 은정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것. 집이 이 근처야? 어? 어, 일찍 끝나서 집에 가는 길에. 그럼 너희 집에서 차 한잔 줘. 어떻게든 되겠지 뭐. 앉아있을래? 은정과 가인은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가인아, 혹시 나중에라도 진짜 아프면 꼭 얘기해. 알았어. 나 결혼할 때 이후로 못 봤지? 결혼하고 애 생기니까 정신없이 지내게 되더라고. 아, 잠깐만. 얼마 만에 만나게 된 건지도 모를 정도로 둘의 만남은 꽤나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이날 진이는 안 왔었나? 어? 가인의 휴대폰 사진을 구경하던 중 은정의 눈에 들어온 사진 한 장. 가인의 보육교사 자격증이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돌보미 구하기에 애를 먹던 은정에겐 꽤나 반가울 수밖에 없었죠. 너한테 맡기면 되겠다. 진짜 신기하지 오빠? 어떻게 그렇게 만나냐? 고시원의 집이던 가인이 움직인 곳은 오늘도 역시 회사 대표의 집.
이게 김진이야. 서야. 아빠. 며칠 뒤. 왔어? 오빠, 가인이 같이 저녁 먹을 거야? 은경. 그리고 그녀의 남편인 진우와 함께 저녁을 먹게 된 가인. 저녁 식사 후 진우의 눈에 가인의 자해 자국이 들어오고. 누구 닮아서 예쁠까? 뭐 빨리 줘 그냥 출근해. 다음 날 아침 어딘가 모르게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는 가인. 갑자기 고개를 들어 그녀가 노려본 곳은 다름 아닌 은경의 집이었습니다. 아우 좋다. 오빠 여기 안 봐? 아 가만히 좀 있어 봐. 아 가만히 좀. 왜? 왜? 뭐야? 아 싫어. 아, 야 수연아, 수연아! 야 뭐 하자는 거냐? 서아를 비롯해 그 누구에게도 무뚝뚝하고 웃지 않았던 가인이 난생 처음으로 웃게 됩니다. 어? 은정아 여기야. 오랜만에 만난 은경의 친구들 역시. 진이는 요즘 뭐한대? 진이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너네 기억나? 나 웨딩사진 찍을 때 고등학교 친구. 걔가 진이랑 연락하는 것 같던데? 아빠! 그날 밤. 늦게 온다더니 일찍 왔네? 오셨어요? 당연히 아내라고 생각하며 입을 뗀 우진이 깜짝 놀라는 듯 가인이 아내 은경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입고 있는 옷 봤어? 왜? 아까 문자 왔어. 서화 씻기다가 옷 젖었다고 그래서. 자기야, 내가 좋아하는 반찬 뭔지 알아? 내가 계란말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나 계란말이 좋아해? 가인 씨 어디 살아? 오피스텔에서. 무슨 일해? 어딘가 모르게 자꾸만 신경 쓰이는 진우의 반면 은경은 그저 가인이 고맙기만 하고. 언제 깼어? 나 갈게. 늦었어. 자고 가. 아니야. 엄마! 엄마 하나도 안 아파. 엄마 더 튼튼해지려고 그러는 거야? 얼마 뒤 은경은 미루고 있던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은 은경의 빈자를 채우기 위해 며칠간 집을 봐주기로 하죠. 괜찮아. 서아가 잠에 들었는지 확인해보는 가인. 거실로 나온 가인이 셔츠와 넥타이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친구 은경의 얼굴을 가린 채 진우를 보며 환하게 웃는 가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안 해! 또 그쳐! 안 먹어! 먹기는 먹지 마. 밥 없어! 서아야. 아빠, 나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러 갈까? 점점 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가인. 가인이 쓰레기통에 버린 건 은경의 가족 사진, 은경의 옷, 그리고 은경이 덮던 이불로 가득 찹니다. 뭐가 좀 이상하다. 아니, 우리 집 아닌 것 같아. 낯설다. 아내 은경의 퇴원을 기념하며 케이크를 먹던 우진은 어딘가 모르게 휑한 느낌을 받지만 아내 은경에게 가인은 아직까진 너무나도 고마운 존재였죠. 당신 가인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남자친구 봤어? 무슨 일 하는데? 가인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 하지만 우진의 계속되는 말 때문이었을까요? 은경 또한 설마하며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2015년 작인 이 영화는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뒤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숨긴 채 살아가던 한 여자, 그리고 한땐 절친이었던 여고 동창을 우연히 만나게 된 여자의 이야기, 둘의 사이에서 일어난 충격적 사건을 다룬 영화인데요.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던 여자는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안정된 직장 등 그 모든 것을 가진 친구에게 극도의 질투와 시기를 느끼며 점점 허상에 빠지게 되죠. 여기에 그녀는 점점 친구의 남편과 딸까지도 모두 자신의 가족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히기까지 합니다. 2015년작인 이 영화는 실제 2003년에 일어났던 거여동 여고동창 살인사건이란 충격적 사건을 실화로 한 영화. 단지 친구의 허목한 가정을 보고 극도로 질투하게 되면서 끔찍한 살인계획을 세웠고, 당시 피의자는 이 모든 것을 친구의 자살로 위장해 당시 우리 사회에 더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었습니다. 한땐 둘도 없던 친구, 인생의 실패자라고 스스로 인정하며 친구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부른 참혹한 살인사건, 오늘의 영화 멜리스였습니다. 지금? 서아야.